여기 안마의자 기능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 스마트 침대와 전원 공급이 없이도 차가 발전이 가능한 샤워헤드 스피커, 그리고 표정만 봐도 식물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똑똑한 화분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풍경이 움직이는 스마트 창, 그리고 젓가락질 고수가 될 수 있는 스마트 젓가락과 어디에든 설치 가능한 커튼 로봇, 마지막으로 올여름 더위를 완전 날려줄 침대 선풍기까지 당신이 좋아할 스마트 제품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재밌으면서 유용하고 신기하기까지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신박한 제품 7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 침대예요. 자, 여기 침대면서 안마의자도 되고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으며 책상과 수납함까지 있는 올인원 침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은데요, 매트리스 아래에도 잘 쓰지 않는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발바닥 부분에 있는 소파를 올리며 거기에도 3개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옆쪽엔 금고가 들어가는 공간을 포함해 총 3개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같이 제공되는 스툴 2개에도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침대 옆쪽에도 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침대에서 책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에게 꽤나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안마의자 기능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 안쪽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 리모컨을 통해 색이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헤드레스트가 움직여서 더 편하게 기댈 수 있고, 움직이는 책상을 통해 노트북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해당 부분에는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한 내장 스피커가 있고요, USB A타입을 이용해 다양한 악세사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소켓도 옆쪽에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충전한다거나 다양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침대 밖으로 나갈 일이 없게 만드는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입맛대로 세팅할 수가 있고요, 책상 또한 총 6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집 인테리어랑 맞춤 세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투스 스피커 샤워기 헤드인데요, 해당 제품은 전기가 필요 없는 100% 방수가 되는 스피커입니다. 때문에 욕실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 유튜브나 오디오북 등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 전기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압을 활용한 발전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수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이 물이 움직임으로써 안에 발전기가 돌아가고 거기서 생성되는 전기로 음악을 들려주는 굉장히 신박한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실에서 샤워할 때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제품은 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LED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디자인도 꽤나 준수한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며 블루투스를 사용해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내부에는 총 3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 360도 사운드가 가능해 현장감을 줄 수가 있고, 이 작은 크기의 스피커를 추가로 연동해 같은 음악을 서라운드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귀여운 리모컨까지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색상은 총 3가지로 제공되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겠네요. 다음 세 번째는 스마트 화분인데요, 여기 스마트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루아 스마트 플랜트 팟이 있습니다. 모양은 일반 화분같이 생겼는데 전면에 LCD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 표정이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근처에 누가 지나가면 마치 쳐다보듯 눈이 따라가는데요, 꼭 감정이 있는 듯해 보이는 화분입니다. 이 스마트 화분을 사용하면 안에 있는 식물을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 화분 내에 물이 부족해져서 식물이 말라가려 할 때 화분 내에 있는 습도 센서가 반응해 목마른 표정으로 주인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일반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물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번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물을 주기가 좀 어려운데, 해당 스마트 화분만 있으면 매번 정확한 타이밍에 물을 줄 수가 있어서 365일 내내 건강한 식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똥손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LG T1도 있고요, LG T1 미니도 두 개나 있습니다. 총 세 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물을 주게 되면 굉장히 귀여운 표정들로 바뀌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느낌보다는 동물을 키우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물이 적어도 문제이지만 물이 많아도 문제인데요, 이 친구는 물이 많은 것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배부르다는 느낌의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기 까다로운 게 이 물만 잘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닌 적정 온도도 맞춰줘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이 친구는 온도가 낮으면 춥다는 표정을, 온도가 높다면 덥다는 표정을 짓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가며 정확한 곳에 놓아주거나 실내 온도를 맞추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언제 비가 올지 감지해서 요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요, 만약 외부에 화분을 놓는 분들이라면 표정만 보고도 아, 화분을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보통 해가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햇빛도 과하게 받으면 식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햇빛을 과하게 받았을 때도 표정으로 전부 말해주기 때문에 식물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참 귀여웠는데요, 만약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경우에 뱀파이어로 변하기 때문에 무서운 뱀파이어로 변하기 전 빠르게 햇빛에 노출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마다 물의 양이나 햇빛의 양 등 키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플을 통해 키우는 식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식물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조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 QR코드가 생성되게 되는데 화분 LCD 아래에 카메라
카메라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식물 세팅이 가능하게 돼요. 자, 얼굴의 경우에도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닌 동물을 키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재밌는 스마트 화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스마트 창인데요. 여러분, 방 안에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 창이 있습니다. 항상 같은 배경을 보여주는 창문, 사실은 좀 지겹잖아요. 이제 아톰프 윈도우 2만 있으면 전 세계 방방 곳곳을 무려 4K로 창문 밖을 내다보듯 즐길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창문 모양의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이 전 세계의 놀라운 경치, 바다와 야경, 거리 모퉁이 등 4K 영상을 무려 천여 개나 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중 내가 원하는 게 없다면 나만의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제품을 나란히 연결해서 파노라마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행 가기가 힘든데 내가 가고 싶은 나라의 골목길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건 나름 대리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자, 세계 각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있다고 하니 생각보다 만족도가 더 클 제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맞게 프레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총 5가지 색상의 레진 프레임 혹은 목재 프레임 중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프레임 상단에 카메라가 숨어 있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얼굴 위치를 파악하여 영상의 각도를 틀어준다고 해요. 그럼 영상이 아니라 실제 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할 곳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카메라를 이용해 집안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반려동물이나 자녀들 확인할 때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해당 제품은 LED 모드를 장착하여 실제 창문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영상에 나오는 나이아가라의 폭포 소리라든지 천둥 소리 같은 거를 리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추가로 시간, 날씨, 뉴스, 달력 등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창문 대용이라기보다는 확실한 스마트 창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스마트 젓가락인데요. 여기 젓가락이 힘드신 분들에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신박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토스틱스인데요. 이 설명에 보면 초밥, 라임, 딤섬 등 아시아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젓가락이라고 합니다. 우선 두 개의 젓가락이 하나의 몸통에 연결되어 있고 이 검지 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이 집히는 방식인데 젓가락에 서툴어도 면 종류나 초밥 혹은 집김 등 콩 등 다양한 것들을 아주 쉽게 집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젓가락처럼 이 젓가락 끝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선들이 보이며 휴대성을 위해 젓가락 부분만 따로 분리가 되어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면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환경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색상도 다섯 가지로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으며 가격은 하나 약 5만원 정도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젓가락질을 다 잘하기 때문에 구매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커튼 로봇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커튼 종류는 좌우로 움직이는 천으로 된 커튼과 위아래로 움직이는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 중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튼 종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천으로 만든 커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좀 귀차니즘이 온 걸까요? 열었다 닫았다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커튼을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웬걸 가격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설치 또한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전원까지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입장벽이 꽤나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런 고민들을 없애줄 신박한 커튼 로봇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커봇. 한 번 충전으로 무려 365일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특히 설치 도구나 기술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몇 초 만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무려 99%의 커튼 레일이나 봉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디자인은 굉장히 단순해요. 헤드, 암, 바디가 있고요. 커튼 끝쪽에 장착하면 한쪽으로 움직이며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해줍니다. 특히 오터라는 전용 앱을 사용하시면 원격으로 조정도 가능하고 일정을 설정해서 오전에는 열었다가 오후에는 자동으로 닫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커튼을 닫을 수도 있고요. 내장된 온도, 습도, 날씨, 창문 열림 장치, 온도 조절 장치 등을 사용해서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해요. 또한 구글 홈이나 시리를 통해 커튼 제어가 가능하고 커튼을 살짝 밀면 마치 고급 호텔에 있는 커튼처럼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어플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색상은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침대 선풍기인데요. 저처럼 라텍스 소재로 되어 있는 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라텍스가 몸에 있는 열기를 다 흡수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엔 최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침대 아래가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어컨을 틀어도 선풍기를 틀어도 침대 아래는 시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친구를 사용하면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침대 측면 시트 아래쪽에 설치해서 바람을 불어주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에 있는 열감을 밖으로 빼줍니다. 특히 BLDC 모터를 탑재하여 잘 때 사용해도 소음은 적고요. 리모컨도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수면 시 꾸준하게 체온과 매트리스 온도를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때문에 에어컨을 약하게 틀더라도 냉방 효과가 올라가서 전기세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올해 여름은 좀 참고요. 내년에 한번 구매해서 리뷰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스마트 제품들 7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재밌고 유용한 제품들이 쌓이고 쌓이면 한 방에 모아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좋으면 도움 되시거나 이렇게 따라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고 드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